자, 둘, 셋! 안녕하세요, 제이제이 프로젝트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지금, 누구 들어왔는지, 뭐, 몇명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뭐할말 있으세요? 아,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제이제이 프로젝트와 가세븐의 제이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그두 팀의 진영입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네. 그냥 뭐, 우리 활동하고, 네. 오늘 오늘 막방. 맞아요. 저희가 네. 막방을 끝나서 좀 아쉬운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팬사인회 끝나고 와서 밥 먹고 네. 일도 기다리고 보고. 있었어요. 45분쯤에 제가 김밥을 다 먹고 15분 동안 기다리면서 괜찮아요? 네. 15분 동안 기다리면서 많은 대화들을 하다가 지금 막그 방송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같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한달 동안 저희가 활동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은 기분, 네, 산뜻한 기분이었고요.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진짜 그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네. 이렇게 네. 사전 질문들을 좀 받아봤어요. 사진 질문. 사전 질문. 네. 사진 질문은 네. 사진전도 열었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 질문 Q&A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렇군요. 네. 네, 저희 손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자,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네. 이번에 컴백하면서 나머지 뭐라 해야 되지? 나머지 멤버들의 응원에 만족하셨나요? 네. JJP가 볼때 갓세븐 다른 멤버 중 어느 멤버를 응원단장으로 응원하고 싶은가? 아, 인정하고 싶은 말좀 마크. 자, 하나, 둘, 셋. 네. 다들 보셨죠? 마크 형이죠. 네. 네. 이번에 마크가 정말 마케팅 팀인 줄 알고 비록 팬마케팅 팀인 줄 오늘은 그 엄청 무대 열심히 보러 왔다가 빨리 갔지만 홍보팀인 줄 알고 엄청 비록 오늘은 그뭐 하러 바로 빨리 갔지만 TV 본다고 응원하러 왔다가 그 경기 봐야 된다고 빨리 TV 봐야 된다고 빨리 가가지고 와가지고 레슨비 하나 주면서 그냥 바로 간것 같아요. 아, 그 잭슨이 줬어요. 아, 잭슨이 준다. 네. 아, 맞다. 아무튼 네, 마크 형이 저희가 그 앨범 준비할 때 준비 단계일 때 뭐랄까 거의 프로듀서 같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컨셉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정반대로 갔죠. 네. 그렇게 갔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만약에 상대방의 장점을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걸 가지고 싶나요? 만약에 자고 일어났을 때 서로의 몸이 바뀌어 있다면 제일 처음 해보고 싶은 일은요? 네, 저는 제가 진영이로 된다면 좀 이제 차분한 성격, 뭔가 얌전한 성품, 뭐 이런 거? 네. 저는 형 몸이 돼서 일어났을 때 고양이를 딱 보고 싶어요. 뭐랄까 살아있는 생물이 생명이 이렇게 방 안에 같이 있는 기분이 어떤가 지방에서 생각해봐요. 한번 자요. 아니 그건 네. 그 고양이들의 네. 뭐랄까 몸에서 나오는 성스러운 물질들에 대한 그 냄새 그 향기가 제가 그 맡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종류의 냄새기 제방 때문에 냄새 안 나는데 향수 피워놔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게 삐져나오는 게 있어요. 아.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 친구들이 진짜 활발하다. 밥을 잘 먹구나. 아. 자 주인님이 밥을 많이 주구나. 그런 느낌. 자, 그리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형 몸으로 일어났을 때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 상태에서 추는 비보이는 어떤 느낌일지. 저 허리 맨날 안 네. 아픈데. 그 허리 아프다고 해놓고 이제 비보이를 가끔 추셔가지고 아. 팬분이 가끔 이제 궁금했었는데 넘어갈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얼른 네. 제키 혹시 뭐 안 좋은 게 던져 나올까 봐.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런 아, 전 질문에 좋은 대답 하나 생각났는데 아, 네.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알겠어요. 네. 자, 나중에 네. 문자로 주세요. 네. 내일 오늘 뮤직비디오 끝부분에 노래가 끝나고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에서 두 분이 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때 저희가 말하지 않았고 감독님이 네, 이제 두 분 책 바꿔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 형이 웃었잖아요. 네, 그 듣고 소장님 웃었어요. 저희끼리 아 그 차에서 하는 그 차에서 얘기하는 씬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그냥 뭐 두 분이서 얘기해 주세요 이래서 야 이 차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야 시동 걸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 제가 시동 거니까 갑자기 형이 겁내 하시더라고요. 어 잠깐만 야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네 그렇다는 네. 자, 몇 번째죠? 네 번째인가요? 네. 네, 자. 만약에 두 분이 막내라면 유겸씨와 뱀뱀씨 같이 막내 혼탑일까요? 반대로 만약에 유겸씨와 뱀뱀씨가 진짜 제일 형들이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담한데요.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네. 네. 아. 뭔가 아득하네요. 아, 일단 유겸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유겸이 바보. 네. 그러니까 팀내 맏형이 만약 유겸이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너무 그 뭐랄까 팀이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뭐랄까 라이브 할 때 최고까지 드러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뭐랄까 되게 멋져 보이지 않았을까 유겸아. 저는 뱀뱀이 만약에 이제 근데 패셔너블한 팀이 됐을 네. 것 같긴 해요. 타 보면 좀 약간 정신없이 흘러가는 팀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아마도 저희가 막내였으면 막내 혼자면 못해요. 우리 막내들이 네. 네, 탑이기 때문에 애들이 네. 지금도 막내 온 탑이죠 지금. 네, 애들이 지금 탑이에요. 네, 현재 진행. 네, 현재 진행. 그렇게 그렇게 형들이 없어요. 그렇게 형들일 수가 없어. 우리 유겸이가 맏형이 됐으면 춤은 진짜 팀이 엄청 잘 췄을 것 같긴 해. 네, 자 다음 질문. 네. 자, 아바드 세들은 데이비 씨가 고양이랑 라이브하는 걸 진짜 너무 바라고 있는데, 네. 데이비 씨는 동물과 같이 라이브 방송하는 것 고려해보신 적 있나요? 네. JBC의 고양이는 주인인 JB를 제외하고 어느 멤버가 가장 친한가요? 일단은 그 노라 같은 경우에는 낯가림이 없어서 그냥 다 그냥 좀 두루두루 친한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만 친해요. 거의. 네. 그리고 고양이랑 라이브 하는 거를 바라고 있는데 뭐 생각은 없어요. 딱히 네 딱히 생각 없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바라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데 아, 저는 많은 딱히 분들이 바라고 네, 있는데 생각이 없고. 그리고 만약 고양이가 갑자기 말을 하면서 나 방송 출연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은 조용히 하고 있어. 아, 네. 네. 가만히 있어. 너 방에 내쫓는 수가 있어. 아. 그 노라는 자기 영역 표시를 너무 잘하고 다녀가지고 아 예 이렇게 예 네, 맞아요 네 아, 머리 박는 거 잘하죠. 네. 그 고려해본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고려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생각을 예전에는 한번 했지 않았나요? 노라 초반에 노라만 키울 때 그랬었나요? 그게 제 SNS로 공개했던 거지. 아 그런가 맞다. 네. 그렇죠. 방송을 했던 것 같진 않아서. 네. 아 이거는 좀 이건 다 아는 사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인상에 남는 말다툼과 어떻게 화해를 했는지 알려주세요. 뭐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돗자리 사건이 있습니다. 돗자리 사건이 있고 그거
말다툼에서 넘어갈 뻔했죠. 넘어갈 뻔했는데, 같이 그때부터 거울춤을 추기 시작했었죠. 이렇게 그냥 대화로 풀었어요. 그냥 서로 생각했던 이해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를 좀 가로 세로가 뭔지. 그거에 근데 대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라이브 할 때도 가로로 해서 할 때랑 세로로 해서 할 때랑 차이점이 다르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쵸 지금은 가로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그냥 대화로 풀어요. 서로 이해하고 뭐 제가 져줄 부분은 져주고 이해관계죠. 다음 질문. 네. 내일 오늘을 들으면 감동이 깊게 나와요. 모르는 미래에 대해 두 분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더라도 익숙한 길을 택할 것 같나요? 아니면 힘들더라도 본인이 선택하는 길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뭐지? 질문 좀 그럴 수 왔는데, 있죠. 그 익숙한 길도 좋은데, 본인이 선택하는 길을 본인이 선택하는 길이 익숙한 길 아닌가? 아닌가? 힘들더라도. 익숙한 거는 이제 원래 하는 대로 그냥 안전한 갈걸 좋다. 전안 그래요. 저는 좀 힘들더라도 본인이 선택하는 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 질문 답하고 이거는 직접 제이미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자기 질문 아니라고 이거 몰랐구나. 내일 오늘 의자 안무 무대에서 왜 매번 진영 씨보다 조금 더 늦게 앉나요? 너무 궁금해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빨리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누가 만든 건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거기서 그냥 누군가 거기서 그냥 앉아야 된다 뭐 이런 포인트만 있었는데 뭐왜 늦게 왔냐 뭐 느낌이죠. 그냥 그 노래의 감정을 생각하다 보니 조금 약간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천천히 그냥 노래 처음부터 계속 이제 거울처럼 똑같이 추잖아요. 근데 마지막 선택 앞에서는 서로 다르게 앉는다. 그런 거 아닐까요? 마지막 선택 앞에서 우리가 누군 좀더 빨리 앉을 수 있고 누군 좀더 늦게 앉을 수 있다. 에세이 감성.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저거 아니에요? 오케이. 마지막 질문은 두 분께서 카메라에 대고 아가새들이 심쿵할 만한 고백을 부탁드립니다. 자, 심쿵할 만한 고백.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심쿵! 자, 됐습니다. 저 심쿵 하긴 했다. 놀라는 거잖아요, 심쿵은. 어찌됐건.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걸까?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둠! 지금 여러분 쓰러졌어요. 이렇게 쓰러질 만큼 심쿵했다는 거는 와, 총소리가 거의 뭐 이거는 죄송해요. 진짜 놀라셨죠? 자, 이렇게 그런 많은 그런 뭐 심쿵 멘트 뭐 이런 거에 자신이 없어요, 나중에 걱정돼요. 근데 지금. 쓰러지지 않았을까? 엄청 괜찮으세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벌스2가 이번에 벌스2 앨범이 대만에서 발매를 하게 됩니다. 정말 저희가 발매했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매하게 된다는 게 정말 의미가 깊은데 일단 앨범 소개를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다 참여한 곡들이 있고요. 그리고 타이틀곡은 내일 오늘이라는 곡으로서 저희가 작사하고
박진영 PD님과 함께 작사를 했던 곡이고요. 좀 약간 서정적이면서도 뭔가 청춘들의 그 고민을 뭔가 얘기한 내용의 가사고요. 좀 걸 퍼포먼스가 네,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다양한 그거 말고도 그 외에도 이제 수록곡으로도 이제 다양한 저희 얘기들을 많이 담아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그 앨범 전체의 무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고 굉장히 저희의 많은 노력과 저희의 많은 감성들이 들어있는 앨범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사가 중요한 노래들인데 정말 네. 번역이 잘 돼서 네. 가사들이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그 의미들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게 네, 팬분들 네, 기원하고 있고요. 네,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저희의 많은 생각들 그리고 이 앨범을 정말 충실하게 정말 잘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해 주시는 만큼 그 기대에 미치는 앨범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그리고 또 이 앨범을 통해서 다음 JJ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에도 뭐 저희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온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 편히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JJ 프로젝트였고요. 한 달 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또 대만에서 앨범이 나오니까 네네 쭉, 발매는 9월 1일이군요. 네, 9월 1일날 발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처럼 9월에 정도. 네. 혜세이 감독. 네, 저 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네. 네. 9월 1일 감, 아, 감독이 아니라. 9월 1일 감독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요? 네. 혜세이? 네. 9월 1일 발매니까요. 많은 분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딩, 뭐, 이제 저희는 뭐 앞으로 행보를 얘기하자면 아 이제 저희가 이제 JJ 활동이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갓세븐으로서도 다시 열심히 활동할 준비를 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음악 그리고 의미 있는 음악들 저희가 뭐 얘기하고 싶은 것들 많이 얘기하고 그것도 여러분들께 공감을 많이 시켜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음악에 많은 저희의 감성과 많은 생각이 묻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인사 해볼까요? 마지막 인사. 자, 둘, 셋. 지금까지 JJ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